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이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총평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쌤이 이거를 모고를 받자마자 바로 해설 강의를 바로 준비를 하고요. 바로 총평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국사는 문이과 같이 보지만 우리 세 과목 함께 한꺼번에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이번 이제 모의고사는요. 절대 이 점수가 수능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3월에 등장한 이 성적 자체가 여러분의 앞으로 상담에서 기준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험 자체는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평가원 시험과 좀 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를 가지고서 내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이런 속설, 뭐 3월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더라고 하는 게 도는 이유는 대개 이 점수를 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3월 점수는요, 열심히 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차근차근 총평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국사 총평. 한국사는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풀면서 어렵네? 라고 느꼈지 결과 보니까 등급이 그래도 좀 3은 나오는 것 같아. 3등급은 나오나 봐 싶어서 굳이 뭐 어렵게 할 필요가 없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한국사라고 하는 시험 자체는 등급 컷을 넘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만점 받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솔직히 말해서, 그죠? 대충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평이했는데 푸는 친구들이 보니까는 풀 때는 이게 뭐지? 선택지가 뭐지? 모르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점수를 채점하고 나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아? 이 정도면 됐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선택지가 봤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많았다. 내가 모르는 선지가 한 반 이상이다. 그럼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난도는 평이했지만 조금 아리까리하게 만든 게 있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원래 작년 수능 자체가 너무 쉬웠어요. 한국사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번은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재작년 한국사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최저를 못 맞췄고 그 최저 못 맞춘 친구들이 대부분 재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요. 자, 킬러 문항 없었어요. 왜냐면 원래 3월 모고 자체가 킬러 문항을 잘 안 내요. 왜냐면 원래 3월 수준 자체가 되게 기본적 개념을 아냐 마냐를 묻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그냥 기본 팩트를 아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지 여기서 막 깊이 꼬아내서 뭐 연도를 낸다거나 사고력을 측정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기본적인 내용을 아느냐 마느냐 테스트였다. 이런 부분이었고 수능은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다 만점 나올걸요. 수능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면은 거의 1등급은 만점은 물론이고 2등급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쉬운 수준이었다.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사도 마찬가지로 킬러 문항 없었고요. 수능보다 쉬웠고요. 다만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각국사가 좀 많았고 현대사가 좀 많았어요. 요즘에 트렌드가 그래요. 약간 각국사나 현대사 쪽으로 좀 치중을 투하하기 때문에 원래 3월학평은 조금 각국사나 현대사가 적은 편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때문에 아직 뒷부분 진도가 안 나간 친구들은 많이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이지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할 만한 그런 주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전반적으로 컷이 어땠냐? 한국사 컷, 이거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죠. 1등급은 40점이요. 절대평가니까. 2등급은 35, 3등급은 30, 4등급은 25였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문과가 몇 점 넘어야 돼요? 30점. 이과가 25점 넘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70% 정도가 수시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의 최저 기준을 맞추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정시로 갈 거다라고 하면 정시는 대부분 한국사가요. 응시하기만 하면 돼요. 응시하면 되고 그다음 점수가 좀 떨어지면 3, 4등급 이하면요. 감점을 해요. 감점을. 근데 감점의 그 양 자체가 학교마다는 다르고요. 감점에도 그렇게 크게 감점이 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학들이 자기네 대학의 입시 과정을 다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아직 발표한 시기가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한국사가 정시에서 감점이 돼도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시예요. 뭐 논술로 가든 여튼 수시로 가게 되면 최저 맞춰야 하는데 최저가 간당간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점수가요 25점 30점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러시면 이건 많이 위험한 거예요. 아, 내 커서 넘겼어. 그래서 좋아할 게 아니라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동아 세계사 원래 3월학평의 등급은 사실 동아시아 세계사를 포함해서 사실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약간 무의미해요. 특히 사탐 과목은 왜냐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포함한 대부분 사탐 과목은 아직은 공부가 많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고3 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컷이 좀 낮죠. 1등급이 46, 2등급이 41, 3등 34 정도로 예상. 세계사도 45, 40, 35 예상. 쌤은 그 밑에 등급 안 씁니다. 자, 어차피 우리 그 밑에 맞춰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근데 요렇게 등급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거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 다시 말하지만 공부가 덜 돼서. 근데 이거는 공부하면 충분히 오르기 때문에 절대 수능은 1등급 컷이 이렇게 나온다거나 3등급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우면 1등급 컷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3등급은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무조건 40점 위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됐다고 하는 걸 많이 반영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차근차근 올려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도 다시 말하면 절대 3월 점수가 수능까지 안 간다니까요. 많이 올라가요. 공부하고 따라가면.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소리가 좀 늦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자 한국사 학습 가이드 좀 알려드릴게요.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먼저 문제풀이에서 선택지를 보고 약간 아리까리했다 싶으면 그럴 때는 반드시 조금씩은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불안한 상태인 겁니다. 선택지가 뭔지 모르겠어. 지계가 뭐야? 지계? 전시과가 뭐야? 병란도가 어느 나라 거야?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많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계 뭔지 모르는 사람 많죠? 지계 알아야 돼요. 전시과 알아야 돼요. 자, 연분구등법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모르면 약한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선택지를 봤는데 뭔지 말할 수 없었다. 혹은 전혀 몰랐다. 그러면 매우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부를 좀 해주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나의 점수 척도가 이과라면 25, 30. 문과는 30, 50. 35, 30. 요 정도라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복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개념 학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한국사가 쉬워 이렇게 생각해서 넣어놓고 있으면 나중에 2학기 때 어떻게 할 건데요? 수능이 점수 다가오면 그때는 더 불안해요. 아시겠죠? 그때는 정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치여서 막 5시간만 해서 완성 뭐 이런 거를 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차근차근 지금부터 기본기를 다지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알겠죠? 난 동사 세사 같이 얘기할게요. 자, 선생님 특히나 동아시아사가 메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동사 때문에 온 친구들 많을 거예요. 쌤도 압니다. 자, 근데 같이 설명할게요. 왜냐면 너무 동아시아 세계사가 쉬웠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같이 설명할게요. 자, 우선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50점 만점에 35점 이상이면요. 세계특강 들을 수 있어요. 고난도도 들을 수 있어요. 베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베이스가 있다는 거지? 베이스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의 점수가 안심하긴 잃은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내가 35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개념은 그래도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걸 차근차근 쌓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직 30점도 안 나왔다. 30점 안 나왔으면 개념을 꼼꼼하게 다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3월 문제는 쉬운데 근데 아직 30점대가 안 나왔다. 만약에 쌤의 강의를 들었어요. 개념을 들었는데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성하셔야 돼요. 숙제했나요? 문풀 잘했나요? 잘 안 했을걸요? 복습 안 했을걸요? 그렇죠?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아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반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정도로 총평 마치고 학습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자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이 쌤 전 이거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쌤 티존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신 거기에 아름쌤 상담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점수가 얼만큼인지 틀린 문제가 뭔지 문제 번호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공부 얼만큼 했는지 제가요 개념은 이만큼 들었고요. EBS 이만큼 풀었고요. 하는 것들 있죠. 이걸 꼼꼼하게 적어주시고 나의 앞으로 학습 가이드를 어떻게 하면 될지를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쌤이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 시험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만점 받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